안녕하세요. 트렌드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포르투갈 소재의 모던 가구 디자인 브랜드인 보카도 로보에서 소개한 2019년 욕실 타일 디자인 트렌드 8가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패턴 타일. 과거 집마다 욕실에는 화려한 패턴이나 무늬들이 새겨진 타일들이 있었는데요. 몇 년간 패턴 타일이 지난 유행이라며 무시받아 왔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장인정신과 예술성에 초점을 맞춘 패턴 타일이 고개를 들면서 2019년에 다시 유행할 것으로 보고 있죠. 부분적으로 패턴이 들어간 타일을 사용해 디자인한다면 더욱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겠죠. 두 번째, 다채로운 색상 패턴 타일. 심플하고 단순한 패턴과 색상의 타일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흥미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들은 다양한 패턴과 다채로운 무늬의 조합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로 대비되는 색이나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색상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지친 일상에 활력을 넣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죠. 지친 일상에서 활력을 얻기 원하신다면 여러가지 색이 들어간 타일로 꾸며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에스프레소 톤. 2019년 컬러인 리빙 코랄도 유행하겠지만 초콜릿과 같은 갈색의 톤들도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욕실 타일에 깊이감과 따뜻함을 자아내는 에스프레소 톤의 색감과 무광택 마감을 함께 사용한다면 차분한 분위기와 함께 편안함을 나타낼 수 있겠네요. 네 번째, 길고 좁은 모양의 타일. 기하학적인 요소가 2019년 트렌드를 주도하는 만큼 타일 디자인도 그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길고 좁은 모양의 타일 모양은 굉장히 세련미가 넘치는 디자인으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서로 엇갈리게 놓아 패턴을 만들어 활기찬 분위기를 구성할 수도 있고 반대로 정갈하게 배치하여 깔끔한 분위기를 줄 수 있겠죠. 다섯 번째, 물고기 비닐 타일. 물고기 비닐 타일은 2016년도에 아주 잠깐 인기를 끌고 사라졌던 비늘 모양의 타일입니다. 그러나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욕실에 많이 쓰이면서 비닐 타일에 대한 이미지가 비싸고 가치 높은 이미지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이러한 비닐 모양 타일의 곡선은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외관을 제공합니다. 럭셔리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싶으시다면 물고기 비닐 모양의 타일을 써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여섯 번째, 세로 타일. 보통 타일하면 정사각형과 가로의 직사각형의 모양을 쉽게 떠올리실 겁니다. 세로 타일은 확장과 변화의 모습으로 현대적 미적 요소를 보여주는데요. 특히 이런 모양의 타일은 흔치 않기 때문에 시선을 사로잡기에는 충분할 겁니다. 수직, 수평 구조의 타일 디자인을 활용해 현대적 감각을 뽐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벌집 타일. 2019년에 기하학적인 요소가 인기를 끌고 있죠. 안정적이면서도 다채로운 분위기를 선사하는 벌집 모양의 타일이 트렌드를 리드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리정돈된다는 느낌과 동시에 활기찬 분위기를 선사하여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이런 육각형 타일의 모양을 서로 맞춰 조합할 수도 있어 사람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벌집 모양의 타일이 2019년 타일 디자인 트렌드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화려한 타일. 지금까지 욕실 타일 디자인에 대한 색상이 단색이거나 무겁고 안정된 분위기를 자아내는 어두운 계열의 컬러가 자리를 잡았었는데요. 2019년에는 밝고 행복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가벼운 색들의 타일이 터져나오면서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앞서 말했던 패턴과 색상을 적절히 사용하여 화려하게 나타낸다면 정말 트렌디한 타일이 탄생할 겁니다. 이상으로 2019년 욕실 타일 디자인 트렌드 8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도록 디자인 소리를 구독하여 최신 트렌드를 알아가세요.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유익한 채널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여러분 곁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